기다리고 기다리던 겨울방학. 방학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계획을 세우는데요.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목적적인 건 근무자. 편의점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요. 음식점 알바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새로운 경험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봐요. 2020년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는데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대우 역시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일이 바쁘다 보니까 거기도 항상 사람 대접을 잘 안 해주긴 하죠. 저희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고용주의 부당대우에도 방법을 몰라 그저 참기만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힘든 하루를 견뎌내고 있는데요.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제대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부당함을 참는다든지 그것이 마치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노동인권 교육은 학생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한 힘.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해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과거와 달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심도 높고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맘때는 고3 수험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많이 지원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노동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에 대해 청소년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은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노동을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배울 수 있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노동도 인권이고 자기 권리를 찾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어떤 전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제도들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청소년들의 의견이 조금 반영될 기회와 자리들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교육다우려면 체계를 갖고 꾸준한 연속성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요새 이렇게 편의점에 가보면 되게 어린 친구들이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청소년들 하면은 공부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또 학기 중에도 저녁 때 보면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송 교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일, 노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조사해보면 전년도나 올해는 좀 많이 줄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교육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8% 정도 일하는 거로 나왔고요. 예예. 그걸 똑같은 조사를 3년 전에 했을 때 그때는 그 두 배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16%. 예, 그렇습니다. 그 여전히 10% 이상. 예, 그 정도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비율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우리 박건희 사무국장. 네. 어떻습니까? 평안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청소년 노동자분들을 저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3년마다 실시되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2017년에는 청소년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최근 2020년의 조사에 따르면은 40%로 약간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경제적인 위기의 특성상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서 그 일자리 자체가 줄었던 거를 감안한다면 40%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8년부터는 꾸준히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경험 응답률이 증가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권 교수님, 이 학생들, 청소년들이 일하는 노동 환경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좋은 예.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뉴스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통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사례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로 고용주와 청소년 간의 갈등 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게 기저에 많이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예. 손 교수님. 그러니까 청소년 그 중에 이렇게 일한 경험자들의 응답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노동인권이 침해됐다라고 경험한 거로 응답을 하거든요. 학교급별로나 학령별로 차이는 있는데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한 45% 정도는 뭐 근래 1년 내에 일을 했다. 근데 그 중에 어쨌든 절반 정도는 이런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그 인권이 침해되는 예.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하죠. 예. 네. 통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청소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네. 그 인권 침해 사례가 한 50%, 40에서 50 정도 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이게 이전보다 훨씬 증가되고 있다, 추세가. 예, 이게 더 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일하는 청소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사무국장님 그런 사례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저희는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입니다. 임금체불? 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네. 임금체불이라는 것이 단순히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최저임금 밑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주휴수당, 야간수당, 뭐 혹은 퇴직금, 1년 이상 일하는 퇴직금 같은 굉장히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서 이를 잘 모르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혹은 청소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부를 이걸 숨기고 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러한 다양한 임금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부당해고인데요. 이 부당해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게 사정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상담 또한 같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러한 임금체불, 부당대 혹은 그 외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다루고 보상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서 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뭐 작성하지 않거나 혹은 일부러 작성해주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근로계약서가 이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 보니 이후 조정 과정이나 보상을 받는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예. 교육부장님도 현장에서 보시면 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로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만 충실히 잘 지킨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다 보니까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주 마음대로 뭐 너는 언제 나와라, 너는 언제 가라.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초과 근무를 한 경우가 있는데도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또 특히 뭐 여학생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여학생 경우에는 성희롱 사건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손님한테나 혹은 뭐 사용자한테나 이런 경우도 있고 좀 안타까운 거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니저나 아니면 상급 뭐 선배들한테 폭언이라든지 심지어는 폭행 이런 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되고 부당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감수하고 있다는 학생들이 그런 안타까운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는 사례에는 그 보험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4대 보험을 공제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제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상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문외한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왜 개선이 안 되죠? 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을 안 준다든지 또 근로계약서를 뭐 썼다 안 썼다라는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인데 또 의뢰 입장에서는 이걸 또 쉽게 이걸 쓰세요 또는 써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일들이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만 그게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어떤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처음에 약속한 것에 대한 어떤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어떤 인식의 개선이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이 노동인권 침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개선책을 요구하는데 그중에 뭐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그 뭐 학업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일을 어떤 그 배움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평생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을 위해서 학습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일에 대한 것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대한 그 어떤 생활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왜 여전히 그거를 등한시하고 배관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 노동교육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자기 삶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교육을 어떠한 그 뭐 비교과 영역이나 교과 중심에서 이 벗어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끌어와서 예. 자기 삶의 미래를 스스로 찾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좀 거대 담론의 교육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교육의 혁신, 이게 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예. 예. 송 교수님. 그 사실 우리 국민,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의 72%는 임금 노동자로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높아서 선진국은 그보다 한 15% 높거든요. 그러니까 85% 정도는 되게 임금 노동자로 살고, 그러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노동인권 교육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하시는데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뭐 학교 분위기가 그런 거를 하기에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특히 이제 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인권의식이 지체되어 있는 이 현상이 좀 우리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진전되지 않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무국장님. 청소년의 입장에서 사실 바라봤을 때는 사실 그 무엇이 부당대우인지 사실 저는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노동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뭐 근로계약서 내용 혹은 관련 임금이나 뭐 4대 보험 등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서 보장받는 내용을 잘 모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르다 보니 받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들이 무엇인지 좀 명확히 아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또 청소년이 많이 받는 사회적인 편견, 주변 시선, 무력감 등으로 인해서 또 이러한 이런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자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당대우나 인권침해들이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되는 대상이며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같이 그렇죠. 교육을 해야 이런 청소년들이 이런 무력감이나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조금 더 노동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장님. 나의 삶이 타인의 노동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학생들이 알고 타인의 노동을 존중하고
또 그것의 공감대를 끌어올리는데도 교육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 노동법뿐만 아니라 그 노동법 안에 그 본질적인 노동자성에 관해서 서로 고민해보고 그 속에서 나의 진로와 함께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그 고민을 던져보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도 노동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사회 교과 속에 그냥 건조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교육이 그 나의 그 실제 생활과 연결돼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인권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떻게 학교 내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학교에서의 뭐 노동권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뭐 정규 교과 내에서 뭐 사회 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부 다뤄지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에 대한 거는 아마 대부분 진로 교과나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자유학년제 뭐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주로의 이 진로는 일반 학교에서는 체험을 나가서 경험해보는 단순한 어떤 그런 정도 또 선생님의 어떤 그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서 매우 차이가 있는 막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특히 그 일반계 학교에서는 그런 교과 내에서의 진로라든지 또는 노동인권교육이 하나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체계성을 갖고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2012년도에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가 있어요. 전체 사회과 교사에서 예를 들면 노동이 다루어지는 분량이 양적이지만 어떻든 양적 분석이지만 1% 정도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조금 뭐 강화되긴 했는데도 여전히 굉장히 소량이고요. 다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비체계적이고 그냥 단순히 법에서 일부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이고 진로 선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데서도 중요하게 노동의 가치나 노동의 의미 그리고 또 그게 이어져서 직업 윤리까지도 이렇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화돼서 교육되기보다는 오히려 진로 선택은 다 개인의 진로의 선택의 문제로만 교육되고 있고 그게 개인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들은 빠져 있거든요. 예예. 첫째,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외국의 이런 노동의 역사도 길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어떻든 경제의 절반 정도는 사실 노동에 내지는 노동과 관련된 부분에 할애되어서 어떻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경제 교육에는 사실 노동이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비용의 요인으로만 다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정도로 교과의 비중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이현순 교육부장님은 학교에 가서 노동인권 교육 그 강의를 하시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중, 분량은 어느 정도예요? 뭐 각 지방이나 예. 교육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는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취업 나가기 전에 5시간을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마저도 뭐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체 강당에 모여서 집체 교육으로 한다든지 해서 약간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반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학생을 위주로 그 고등학교를 우선순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고 중상까지 하는데 연 2시간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정말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고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무슨 특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노동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권 교수님 어떻게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노동인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또 이제 부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외국에는 안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13살, 14살만 되어도 집에서 잔디를 깎고 돈을 뭐 부모님이 주신다든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우리 관점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타부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에 대한 노동 인권이라든가 이런 제도의 강조점을 두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누구는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뀔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그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저는 접근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고용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주 간의 갈등도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또 그렇게 배워온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시계명을 갖추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각인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반드시 심어줘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인식 개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노동을 조금 성인들과 비슷한 동등한 노동으로서 조금 인정해주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노동법에 대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가치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아니면 노동의 의미들을 같이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상담에 들어왔던 한 사례 중에는 학습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학교에서 그 노동을 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 왕따를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공부를 조금 우선시하지 않는다고 선생님께서 뭐 무시를 하신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저희들에게도 상담이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 혹은 교육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현재 그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는 학생애들에게까지도 이제 그대로 계승되는 경우들도 저희 흔하게 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먼저 같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과 모두 함께 좀 동등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짜 우리 학교 내에 공부 만능주의, 지인주의 이것이 많은 파생적인 부정적 효과를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되는데